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요즘 겨울이죠. 조금 춥고 잔뜩 몸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데 정말 잠이 안 올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별거 아닌데 발가락 꼼지락거리잖아요. 지금 이게 꼼지락 매트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니요 진짜로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김PD님 오해할 뻔했는데 꼼지락거리는 걸 한 5분 하면은 지쳐갖고 잠이 온대요.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잠이 안 오신 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토레스 차주님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 차박 캠핑할 때 정말 쾌적한 공간을 보여주거든요. 실내를 한번 보시면요. 많이 커다랍니다. 모든 폴딩을 했을 때 상당히 광활하고 큰 크기를 보여주고 혼자 아니고 두 분이서 캠핑하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매트를 여러분들은 구매해서 쓸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천안 툴레 총판이에요.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이거 참 실제로 이거 아직 행사하나요?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12월 한정으로? 네네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2월 한정이니까 이 친구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초반에 로고 보셨죠? 굉장히 성능 좋고 12V 전력으로 훌륭하게 전압을 아주 따뜻하게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토레스 차량은요 트렁크에다가 파워뱅크 딱 놓고 매트 펴고 평상에서 완전 따뜻하게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모셔보고 이 파워뱅크의 특징 같은 거 한번 가볍게 우리 어려운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예, 우리 천안툴레 총판의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럼요. 예, 훌륭한 네. 존재시고. 자, 지금 파워뱅크 세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토레스 차량에 트렁크랑 어떤 뭐 공간에 실었을 때 가장 부담 없는 사이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큰 게 있었죠, 또. 300짜리가 예. 있어요. 그 이거보다 제일 큰 거. 프로. 그렇죠. 너무 커서 차가 힘들까 봐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장님, 저 더블 사이즈. 네. 저 사이즈에 맞는 파워뱅크는 어떤 게 될까요? 다 가능한가요? 다 가능해요, 사실. 다 가능하대요. 방금 전까지도 예, 잠깐 쉬려고 이거 제일 쬐끄만 거에 테스트 해 본다고 한 6시간 예, 정도 잡았거든요. 딱 그렇군요. 좋더라고요. 그러면 네. 요 사이즈만 요거 사도 저 매트를 주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안 되고요. 요건 안 델타 되고. 델타 2 아, 여러분 이거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사셔야 준다는 거. 근데 만약에 요거 사고 따로 살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그럼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얘는 얼마죠? 리버 2. 32만 5천 원. 32만 5천 원 더하기 제 얼마죠? 요만한 파워뱅크 작은 기준. 거. 35만 2만 5천 원 더하기 26만 1천 원. 26만 1천 원이 저 더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이즈를 증정을 네. 해드리고 그렇죠. 더블 사이즈는 필요하신 분은 10만 원 추가였는데 아하. 12월 달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5만 원만 추가하시면 5만 원 추가. 더블로 바꾸실 수 있어요. 기왕이면은 토레스 차량에다가 더블 사이즈 하면 더 후끈후끈 따뜻하겠네요. 그죠? 딱 맞아요. 예, 네,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고 지금 보신 이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토레스 차주님들은 캠핑 차박 캠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겨울이든 뭐 다 쓰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사실 여름에도 되게 습한 곳에서 일부러 틀어놔요. 맞습니다. 전기장판. 예. 그러면 이제 좀 결로가 좀 덜하고 덜 꿉꿉해요. 여름에도 쓰시는 사람 많으니까 거의 사계절 다 쓴다고 보면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체온이 1도만 바뀌어도 굉장히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매트 들고 가신 분도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지고 여행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싱글 사이즈도 오히려 딱 좋을 수도 있겠다. 캐리어 가방에 들어가고 무게도 가벼워요. 이거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어서 얘는 또 카본이잖아요. 네, 카본 펴도 괜찮아요. 탄소 매트니까. 네, 요거 그냥 캐리어에 넣고 보관하셔갖고 이동하셔서 베트남? 뭐 태국 다 가능하죠. 그죠. 뭐 다낭 같은 데 네. 가서 한번 펴놓고 그죠. 에어컨이 네. 너무 추우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파워뱅크는 또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저거 차에서 쓰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파워뱅크 정보도 한번 제공할까요? 자, 이 친구도 가격 정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아주 친절하게 우리 시장님 다 써주셨어요. 델타 맥스 같은 경우는 209만 9천 원인가요? 네. 원래 239만 9천 원. 239만 이것도 지금 원인데. 행사가로 30만 그렇구나. 원이 내려갔어요. 암페어 수 확인해 주시고요. 예, 델타 2 같은 경우 129만 원입니다. 원래 159만 원. 와, 그러면 네. 지금이
딱 절호의 기회네요. 그렇죠. 예. 지금 기회에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뭐 계속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예, 예. 내년에 이제 원자재 값이 다 올라서 가격이 다 오른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빨리 구입하시는 게 오르는데 맞아요. 그래서 작은 배터리 값만 봐도 여러분들 마트 가서 보셔도 가격 변동이 지금 조금 내려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다 오르게 됩니다. 다 오를 거예요, 다. 혹시 뉴스 많이 보시나요? 그럼요. 혹시 미국에서 리튬 발견됐다는 그 공개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네네네, 봤어요. 그 포스코. 거기까지는 제가 또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시장에서 그거 됐던 거를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죠. 오른다는 얘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지금 파워뱅크 구입이 적기입니다. 딱.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 되셨을 때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자, 이제는 토레스 차량에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레스 차량 그 2열을 완전 펄링을 시켜놓고 완전 평상을 만드는데 약간 턱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 하나 깔고 거기다 이불로서 평상 만들어놓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옆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둘 같은 경우는 따로 그 트렁크 공간에다가 옆에다 놓고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수석, 그죠? 조수석 밑에도 좋고. 폴딩 그죠? 공간 네. 밑에 발 놓는 데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쓰시면 딱일 것 같고, 무게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얘는 한 12kg. 네. 12kg. 바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미끄럼 방지가 있고, 얘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매트 켜보면 안 돼요? 예. 매트 켜볼까요? 좋습니다. 매트 켜볼게요. 매트 키려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파워를 한번 올리고 됐고요. 예, 지금 65% 남아있네요, 정말. 예, 현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풋에 대한 어떤 적상기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 쓰려면 이거 키면 되나요, 지금? 앞에 DC를 쓰실 거면 예, 이거 쓰려면 그거 누르시면 되고 예, DC버튼을 지금 뒤에 있는 거니까. 시가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인버터가 있습니다. 예. 얘를 누르시면 밑에 이거다. 그거는 이제 위에 AC, 네, 밑에 거는 12V 시가제. 그렇죠. 네. 여기는 충전구, 깊이도 이거 하나만. 충전을 하려면 이렇게. 맨 좌측이 태양광이나 차량 충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급속으로 갈 거냐, 저속으로 충전할 거냐, 그리고 집에서 가정용에서 충전할 수 있는 한전. 맨 오른쪽이 퓨즈예요.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고. 거의 나가지 않잖아요. 거의 안 나가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여기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꾹. 들어왔다. 12.4V 현재 볼테이지를 보여주네요. 그죠? 그리고 단계를 또 올려서 4단계, 5단계, 7단계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얘도 단계를 더 올려보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화되는 전력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나와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132W가 계속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열을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거보다 더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소비자분들이 보통 전기장판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전기장판 말고 가정용을 쓰면 지속적으로 계속 먹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자파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탄소 매트나 이 꼼지락 매트는 132W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 탄소 매트는 네. 순간적인 전력만 가해줘도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하는데 거의 식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잠깐 네. 제가 이전 시간에 루프탑 텐트에서 한번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요 클립 눌러서 한번 봐주시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얼만큼 따뜻했는지 저희 지금 얘기한 지 3분 됐나? 그렇죠. 한번 만져볼까요? 그리고 얘는 접혀있어도 되는데 안전상 사실은 펴놓는 게 사실 좋아요. 사실 네. 맞죠. 그리고 토레스 같은 경우 트렁크 약간 이렇게 뜨긴 할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길이는 1850이에요. 1850. 네. 지금 올라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코일 그 배선에 따라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거든요. 네, 신기하게도. 이게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존에 있던 기술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 예. 좋게 바꿨다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요 꼼지랑 매트 만드신 분이 예. 그 와이프가 암 때문에 직접 사모님.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더 심의 기울여 만들지 않았나. 전자파가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네. 잠깐 아까 처음 써봤어요. 사실 받아갖고 어제 아까 잠깐 써봤는데 진짜 예. 좋더라고요. 저는 리버 미니로 했었는데 미니로.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저 작은 파워뱅크를 했을 때는 얼만큼 정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적혀있는 거는 아까 예. 한 풀충전돼 있을 때 5시간, 6시간 뜨더라고요. 나쁘지 않네요. 7단으로 해놨어요 저는. 7단으로 네, 최고로 했는데 너무 뜨거워갖고 1단으로 바꿔놨고 그래도 한 5시간은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레 뭐 캠핑 가셔갖고 계속 문 닫고 있으면은 후끈후끈 뜨거우니까 껐다 끄다는 조건으로 본다면 7시간, 8시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요 사이즈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요 사이즈는 추가하셨을 때 드리는 거고 5만 원 반만한 때?
반만한 사이즈. 예, 반만한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 예, 이게 싱글이에요. 예. 700에 1,850. 예, 5만 원 추가하면은. 5만 원만 추가하시면 예, 더블로. 12월 달만. 예. 1,200에 1,850. 예, 사실 예. 더블 매트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어르신들은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자기는 요 작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맞아요. 뒷좌석 열선 안 되는 차량들. 차 시가작에다 꽂아갖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아이들 뒤에 태웠는데. 네. 그리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사가셨어요. 아. 화물차 뒤에 공간이 딱 요 700 사이즈 정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화물차 뒤에 침실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쓰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다 시가잭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요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정집에서도 쓰고 싶다 우리 집에서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만 추가하시면 220V로 바꿔드려요. 아. 얘 전체가 바뀌어요. 그러면 전력을 더 먹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오, 그거 괜찮다. 네, 전력은 똑같이 먹고 밀어주는 걸 220V로 밀어주냐 가정용에서 쓸 거냐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전화 한번 해주셔서 네 전화 주시면 220V의 가격은 따로 제가 상세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예, 돼지코로 선택을 하실 거냐 시거잭으로 선택을 하실 거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시거잭으로 제공한다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 파워뱅크 뒤에 네. 보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시거잭은 이렇게 켜놓으면 대기 전력을 안 먹어요. 하지만 AC를 켜놓으면 그렇구나. 이 220V는 인버터가 돌기 때문에 대기 전력을 먹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똑같이 전기장판 예. 와트수를 빨아먹는데 AC 인버터에다 꽂아놓는 것들은 더 많이 먹어요. 인버터가 돌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220V로 저기 변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그냥 많이 먹고 밑에 시가잭은 그냥 오로지 얘가 먹는 것만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네. 220V에다 꽂으시면 아까처럼 132W가 안 뜨고 뭐 200W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잘 이해하셨을 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파워뱅크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은 바로 맞아요. 이해를 하실 거고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아까 영상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기장판이 그런 거 간단하게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캠핑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어요. 근데 얘는 캠핑용이기 때문에 전력을 별로 안 먹고 사용도 용이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그거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약하다. 꼭 오셔서 한번 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렇죠. 항상 다 틀어드리거든요. 그렇죠. 원하시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보시고 사이즈도 내 차에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저희가 원래 델타2에 싱글 사이즈가 나가는데 더블로 하시면 5만 원 추가라 그랬잖아요. 델타2000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블 사이즈가 나가요. 네,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이벤트는 예. 최대한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번 달 네, 끝이잖아요. 그죠? 이번 달 끝이에요. 네, 1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 수량을 많이 안 갖고 왔어요. 네, 소비 작가 26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싱글이 네. 19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저희 손에 많아요. 그죠. 네. 네. 그 기회 되셨을 때 빨리 가져가시는 게 네, 그 네. 행사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좋겠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속성으로 한번 영상 제공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